안녕하세요, 양말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이제 바나나포스라는 회사에서 나온 블랙 샤프 슈터, 이제 블랙 파이어 콤보이 불파콘 제품입니다.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비라이센스 제품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제가 구매한 제품은 아니고 이제 카페 회원 이제 대파 유통을 잘 하시는 구름이 프라임 님께서 이제 리뷰 위탁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유통왕 구름이 프라임 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MPL01B 블랙 샤프 슈터 블랙 파이어 콤보이 제품의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의 부속품들을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일 먼저 이렇게 어깨 장갑 같은 거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이랑 골드는 사실 치트키 색감이죠. 이런 치트키 배색을 넣어주고 안 멋있는 제품들이 없기는 해요. 일단 이 어깨 장갑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어깨 위에 조인트 맞게끔 딸칵 하고 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긴 총 같은 거 있는데 여기도 사실 이 부품을 열어서 건전지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일단 건전지 같은 경우에는 LR521번 3개가 들어간다고 나와 있고요. 도색도 뭐 까진데 그렇게 많이 없이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 일단 블랙 색감이 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건전지 넣어주고 버튼을 앞으로 해주면 불이 나온다는데 제가 저기에 맞는 건전지가 없어서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양을 해준 다음에 여기 등 뒤에 있는 부품에다가 이렇게 살짝 슬라이드 식으로 고정해 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장착해 줘도 되고 뭐 원하는 방향으로 맞게끔 장착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장착 안 했을 때 이렇게 등 뒤에 부품을 막는 저런 부속품 들어가 있고, 그런 식으로 진행했을 때 방금 보여드렸던 이 총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조인트 빼서 팔뚝에 있는 이렇게 조인트에다가 껴서 무기를 파지해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캐논 두 개 아예 이어져 있는 부품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부위는 라쳇 관절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껴주면은 앞을 바라볼 수 있게 이렇게 캐논을 장착할 수 있는 그런 파이어 콤보이 가능해지고, 반대로 끼면은 그냥 망토처럼 이렇게 살짝 내리고 장착을 해줄 수 있는 파이어 콤보이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동봉되어 있는 이 파츠 같은 경우에는 어깨 여기 팔뚝 위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장착해줄 수 있는 그런 파츠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큰 대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 유광, 도색, 이 가격대에 비해선 도색도 진짜 잘 들어간 것 같아요. 이렇게 대검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번쩍번쩍. 그 다음에 이렇게 캐논, 이런 포인트 도색들, 그리고 전체 블랙, 유광, 도색. 아무래도 블랙이다 보니까 이제 잔기스 같은 거는 조금 잘 보이네요. 그리고 지문 묻는 것도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일단 도색이 이렇게 좀 일정치 않게 깔끔하지 않게 들어간 부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좀 뭉쳐 보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손가락 들어가 있습니다. 뭐 손가락을 펼치고 있는 거, 아니면 검을 장착할 수 있는 손가락, 그 다음에 총을 파지할 수 있는 손가락 나눠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연출을 해줄 수도 있고요.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안에 큰 골관절로 되어 있어서 되게 쉽게 장착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칼 껴주고 뒤에 꼬다리 이렇게 껴준 다음에 안쪽에 골관절 딱 하고 껴주면 이렇게 대검을 장착. 확실히 색감이 사기다. 얘는 진짜 가격대에 비해서 도색도 깔끔하게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크기랑 무게 때문에 가성비로는 진짜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사기다 사기. 그리고 옆에는 뭐 총을 쥘 수 있는 손가락으로 변경도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총 꾹 껴준 다음에 안쪽으로 딱 해주면은 양손에 이렇게 무기 장착이 가능합니다. 관절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관절도 은근히 잘 버텨요. 라쳇 관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여분의 헤드도 있는데 헤드 교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매우 많이 빡빡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헤드 교체된 모습까지는 안 보여드릴 거고 그냥 이런 비교된 모습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 가까이서 봐주시면 골드 계열들이 이런 데는 조금 크롬 느낌 비슷하게 잘 들어갔고요. 이런 팔꿈치 안쪽, 이렇게 무릎, 그리고 고관절 안쪽, 저런 데는 조금 크롬 느낌이 나는 골드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머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검골 조합으로 인해서 진짜 잘생기게 들어갔고요.
가슴 쪽에도 LED가 나온다고 설명서에 적혀 있는데 건전지가 없기 때문에 따로 보여드리진 못하는 점. 그리고 복부도 이렇게 클리어 파츠 잘 들어갔고, 도색이 살짝씩 미스난 곳들이 보이긴 보이는데 전체적으로는 퀄리티 있게 도색을 해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엄청 고급져 보이는 색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렇게 팔꿈치 안쪽도 유광인지 크롬인지 되게 반짝거리는 골드로 들어가 있습니다. 팔뚝도 이렇게 두꺼운 디자인, 근데 주먹진 손가락의 디테일이 조금 떨어지네요. 그 다음에 고관절 안쪽에 저렇게 크롬 비슷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무릎 안쪽도 크롬 비슷하게 들어가 있고, 타이어는 고무로 되어 있고요. 타이어는 이렇게 돌아가는 설계를 해줬습니다. 야, 다리통 두꺼운 거 보세요. 진짜 멋있는 디자인을 잘 뽑아줬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발바닥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덕트 표현 비슷한 거나 다리가 두꺼워지는 조형 같은 거 진짜 멋있게 잘 들어갔고, 이런 실린더 기믹 비슷하게도 잘 들어갔네요. 그리고 옆모습도 지금은 아무 부품을 등에 장착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한 모습, 살짝 용자물 비슷하게나마 따라해줄 수 있는 자세 가능합니다. 그리고 뒷모습도 와 진짜 도색이 막 깔끔하게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근데도 이렇게 크롬 비슷하게 좀 먼지 묻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있지만 멋있게는 들어갔습니다. 야, 검골 조합은 진짜 사실 사기지, 특혜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MPL01B 블랙 샤프 슈터 제품의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옆에 머리 뿔은 이런 식으로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동봉되어 있는 다른 추가 헤드는 뿔이 움직여지질 않아요. 그리고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심하게 360도 돌아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앞뒤로 살짝살짝 움직일 수 있는 기믹 가지고 있고, 이렇게 360도 돌릴 수 있는 구조 가지고 있는데 라쳇 관절은 아니고요. 그리고 어깨 여기 부품 살짝 들어 올려주고 어깨 이렇게 올려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팔뚝에서도 이 부품 살짝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팔을 되게 많이 들어 올려줄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이렇게 360도, 그 다음에 팔꿈치는 이렇게 이중관절인데 다 접히진 않아요. 아쉽다. 이렇게 멋진 제품인데 사실 팔뚝이 많이 두껍기 때문에 팔은 거의 90도 접힌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손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쪽에서도 이렇게 움직여지는 기믹 가지고 있고, 그리고 위에 손목 같은 경우에는 볼관절이기 때문에 조금 자유롭게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볼관절이 엄청 빡빡하지도 않고 부드럽지도 않아서 무거운 무기 착용하면 조금 밀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허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명치 있는 데서 이런 식으로 살짝씩 움직여지는 그런 가동성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허리 밑에서 이렇게 까딱까딱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360도 돌아가는 관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스커트 올려주고 옆에 스커트도 살짝 올려줄 수 있습니다. 와, 진짜 저기 안쪽까지 저렇게 금색을 반짝거리게 칠해줄 줄은 몰랐어요. 신경을 썼구나. 조금 더 멋있게 화려하게. 그리고 고관절은 이 정도? 더 안 올라가네요. 안쪽에 부품이 막히기 때문에 사실 제 거 같았으면 더 움직여 봤을 텐데, 일단 여기서 스탑. 그리고 앞쪽으로 엄청 빡빡한 관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도 야, 이거 부러지지 않으려나? 이런 식으로 관절이 엄청 빡빡해요. 고관절은 엄청 빡빡하고 이런 어깨나 팔꿈치는 부드러운데 고정이 되는,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 조금 처질 것 같은 그런 관절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허벅지에서 이렇게 거의 360도 돌아가는 관절 가지고 있고요. 무릎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라쳇식으로 관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벅지 연장, 허벅지가 밑으로 딸려 내려오면서 이렇게 무릎 앉아 비슷하게 해줄 수 있게 무릎 관절 각도가 나옵니다. 설계에 신경을 쓴 티가 보이죠? 그래서 여기 무릎 관절도 엄청 빡빡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바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까딱까딱도 가능해지고, 여기 뒤에 있는 부품 살짝 들어 올려주고 발바닥은 뒤로 이렇게, 그리고 앞으로 살짝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발꼬락은 살짝 접어주고 펴줄 수 있고요.
여기 뒤꿈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움직여줄 수 있는 관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크기 비교는 이제 범블비 무비 NPM12 옵티머스 프라임 제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센티넬 파이널 단쿠가 제품입니다. 구매가로만 따졌을 때는 거의 한 4-5배 차이 나는 가격인데 크기도 조금 더 작고요. 사실 뭐 라이센스 비라이센스를 떠나서 가성비로는 확실히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도색이 더 고급지고 디테일이 더 좋은 건 확실히 센티넬 파이널 단쿠가가 훨씬 더 고급진 느낌은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플레임토이즈 풍래액션 옵티머스 프라이머입니다. 자꾸 이거랑 비교를 해달라고 구름이 프라임님이 자꾸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왔는데 무조건 현타가 올 거래요. 이 옵티머스 프라이머리랑 비교를 하면 물론 당연히 가성비로는 이게 더 좋아요. 근데 멋있는 거는 풍래액션 옵티머스 프라이머리 훨씬 더 멋있습니다. 잘 들으셨죠? 뭐 이것도 크기에 비해서 멋있고 색감도 멋있지만 역시 디자인은 플레임 토이즈죠. 이거는 반박할 수가 없어요. 제가 플레임 토이즈 흑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플레임 토이즈는 멋있습니다. 다들 플레임 토이즈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총이랑 칼이랑 이제 팔뚝에 캐논 같은 거 등에 이렇게 캐논 같은 거 다 달아주면 풀 무장인 상태의 블랙파이어 콤보이가 완성이 됩니다. 일단 진짜 멋있거든요. 멋있고 색감도 너무 멋있고 이제 리미티드 한정판 제품 개념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블랙골드 같은 색감 좋아하시고 가성비 좋은 제품을 원하시면은 구매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실 이거 받아보고 나서 되게 멋있고 이러면은 억지로 쫄라서 안 준다고 하고 막 제가 살라 그랬는데 내일 바로 보내드려야겠습니다. 멋있긴 멋있는데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조금 흑우 기질이 있어서 비싸야 더 멋있어 보이는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가 MPL01B 블랙 샤프 슈터 바나나 포스의 블랙 파이어 콤보이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유통왕 구루미 프라임님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